기도드리겠습니다. 보좌에 높이 계시는 아버지여, 98년 전에 이 대한민국 유다 땅에 하나님을 위해서 진리의 자유를 위하여 맨주먹으로 대한독립 만세 부르던 김인현 3.1운동 98주년이 되었나이다. 우리 후손들이 선조들이 싸우던 신앙사상 공받아서 우상을 철폐하고 이방을 대적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진리의 사람들이 되어서 온 세계에 알곡들을 모집하여 여호와의 초막절에 열매를 맺는 큰 축복을 우리가 받았나이다. 오늘도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 갈 길이 성경밖에 없사오니 성경 안에서 완전히 말씀 먹고 우리가 녹아져서 이 말씀을 녹여서 원죄를 뽑아버리고 죄와 상관없는 예수님 같은 사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7장을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하줄 알 때에 비처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그 마치 봅시다. 오늘 3.1절 98주년입니다. 여러분 98안 됐죠? 90 넘어서? 나기도 전에 일이 터졌어요. 그 이사 7장의 제목이 유다 땅의 원수협회 징조입니다. 그 원수가 누구냐? 알아야 싸울 거 아닙니까? 원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원수가 보여요? 아직 찾았어요? 원수가 어떤 놈인데? 예? 예뱀, 마귀 사탄, 붉은 용, 666, 이방 종교, 이방 정객들이 우리 예수님께 원수란 말이에요. 찾아봅시다. 창세기 3장입니다. 자, 원수를 알아야 싸울 수 있습니다. 1절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조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도려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14절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 원수가 생겼지요. 원수가 송아지요, 호랑이요. 응? 그뱀 예쁘죠? 안 예뻐? 그럼 뱀 보면 때려 죽여 살려줘. 살려줬어요? 그쳤어요. 뱀은 모조리 죽여야 돼. 네? 난 했어요, 어릴 때요. 짐지고 가다가 뱀이 있으면 딱 맞춰갖고
끝까지 가서 나를 때려 죽이, 그게 그냥 속이 시원해. 그런 거 몰라요? 에이, 걔는 가두지 마세요. 내가 그게 뭐냐고 바쁜데. 그러면 지금 공산당 지나가도 가만히 두는 것 똑같은 거요. 좌파를 박살내야 돼. 우리나라 좌파가 많아요, 적어요. 나라가 너무하게 생겼어. 예? 그 태극기 든 사람은 다 진짜야? 그것도 가짜가 많어. 그 싸움은 6000년 전에 붙었는데, 우리 입자단에서 끝이 났어요. 1975년 5월 15일, 의미 시작으로 붉은 것을 꺾어버리고, 소련이 망하는 징조가 풍년이요. 예? 양식 걱정 없지요. 우리만 그래, 우리만. 북한에는 굶어 죽어요. 자, 따라합시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뱀들은 예수를 나무에 달아 못을 박아요. 발에다 못을 박아요. 무슨 복이요? 무슨 못이요? 큰 못이요? 새끼 못이요? 대못이요? 양손 양발에. 뭐네 개면 네 개만. 손두 개, 다리 두 개잖아. 그네 개만 박고 옆구리는 못이 아니야. 창으로 찔렀어. 그게 뱀을 만든 예수님이 뱀 새끼한테 맞아 죽었다. 그 이유를 찾아야 돼. 왜요? 예수가 만든 아담이가 죄를 지었으니 예수가 책임을 지고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대신 죽어줬다. 그게 대속의 십자가예요. 우리가 선악과 먹고 못 박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줘서 우리는 살아났다 이 말이요. 그 십자가 사랑, 십자가 사상입니다. 자, 그럼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요?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인데, 예수는 여자 몸에 났어요. 갈라디아 4장 보면요. 그리고 본문 2사 7장에 유다 나라의 원수가 아람의 권을 치고 왔는데, 없애 징조는 처녀 아들 놈 된대. 처녀 아들 낳았어요. 성탄절이요. 근데 무슨 관계냐, 뭐 아무도 몰라요, 사실을요. 처녀 마녀가 아들 낳았어요. 그 원인이 뭐냐? 여러분 알고 있었어요, 과거에? 오기 전에? 그, 모르는 게 모르디야. 기독교는 모르디야. 여기 와서 알았죠? 예언서에 다 나와 있어요. 이 예언서는 우리 갈 길이에요. 이 길만 따라가면요, 영육 구원 받고, 이 땅이 새 시대에 가서 천년을 살아요. 죽지 않고 천년을 살아. 거기는요, 전쟁이 없어요. 용이 없어요. 원수가 없어요. 공성당이 없어요. 좌파가 없어요. 좌파 없으면 좋다. 항상 손 들어봐. 좌파 없으면 좋다. 따라합시다. 먹고 살기 힘드는데 좌파가 무슨 상관이냐? 돈만 있으면 되는 거지? 여러분, 먹는 거로 사는 건 짐승이에요. 사람은 사상이군요. 사상이에요. 사상. 예? 그래서 창세기에서 뱀이 사람과 원수가 됐다. 아담과. 아담아, 니카, 이 뱀은 원수가 됐어요. 원수. 그 원수를 잡아야 돼. 그냥 둬야 돼요. 이 3.1절이 98년 전에 싸웠지만은 열매는 못 봤어요. 우리가 열매 맺혀야 됩니다. 3.1의 정신을 잃지 말라. 이 정신 내 머리속 가득 차. 오늘부터 새 출발하리로다. 아시아를 덮은 짐승의 세력 오늘부터 무너지리. 참 여자가 나쁘지요? 여반에 여자가 나쁘지요? 왜 남편에게 묻지 않고 뱀에 따라서 뱀만 두고 살아가 똑 까먹어 그냥. 너무 맛있어서 목구멍에 울도다 생겼어. 여자는. 잘 넘어갔어. 그 남자는 이쁨해. 하나님 먹지 말라 했는데 여자가 먹고는 옆에 와서 먹으면서 괜찮다는 거야. 그 먹다가 생각하니까 똑 걸려가지고 남자는 여기 톡 튀어나왔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 생각이 그래. 예? 여자가 여기 튀어나왔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순하게 내려갔어.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버려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사도 요한이가 계시를 봤는데 앞으로 짐승 정권이 이 땅에 마하 돌아오는데 바다에서 짐승이 한 마리 올라왔어. 바다에서 이 바다가 태평이 아니고 혼란한 세상에서 인간 종말에 짐승의 정권이 나오는데 머리가 7개야. 머리가. 여러 머리 볼게요. 하나죠. 뱀은 머리가 2개 있어요. 상도사. 사람도 머리가 2개 있어요. 그래서 아니 작은 이렇게 하나 죽고 하나 살았어. 그거 기형하죠. 근데 이건 정상적으로 바다에서 나온 뱀은 짐승은
머리가 욕해요. 그런데 다섯 개는 지나갔어. 사도요한 시대에 17장 9절 보면요. 근데 두 개가 남았어. 그 로마는 사도요한 당시에 남아있는 로마 제국 강대국이고, 일곱 개는 러시아가 나왔다고요. 그 러시아가 언제 망했느냐? 1975년도 5월 15일에 망했단 말이에요. 그 원수가 끝났어요. 그 우리나라는요, 풍년입니다. 이사 37장 30, 금년부터 히스기야 14년, 1974년도 박정희 대통령 정권 잡고 14년 됐을 때 전쟁이 났어요. 소련과 싸웠어요. 이겼어요. 근데 미리 보여줘서 저 구약의 유다 나라 히스기야 정권인데, 그 히스기야 정권의 전쟁을 대한민국 정권으로 미리 1700년에 보여준 것이라요. 고맙죠?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고 보여줬다. 그러니까도 졸지 말고 들어. 그 말아요. 잘 들려요? 우리는 뭐 하는 재단이요? 용 잡는 재단이요? 잠독에는 죄를 벗기는 재단이지만은 우리는 죄의 근본 뿌리인 용을 잡아야 된다니까요? 용이 666이라요. 그 바다 짐승이 나는데 머리가 곱게인데 용이 그에게 건설 줬어요. 용이. 그에게 짐승은 용의 하수인이에요. 용은 짐승 아니죠? 사람이죠? 사람이요? 사람이요? 언제 사람 됐어? 언제 사람 됐냐고요? 예수 만났어. 포도나무 가지가 되겠지. 네? 뭐, 못났다, 잘났다, 가난과 부자 안 따지고,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야. 요한복음 1장 7절, 그렇죠? 아들을 영접하면 자녀 권세. 영접 안 하면 마귀 권세.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독생자로 태어났어요. 언제 태어났어요? 2017년 전에. 예? 태어났어요. 그 예수가 빛이기 때문에 이 지구는 빛을 따라서 연대가 바뀌었어요. BC, AD. 예? 주전, 주후로 구분이 됐다고요. 예수 오신 지가 몇년 됐다고요? 2000년하고 17년 3월. 오늘 1일이다. 오늘 3월 1일이요? 예수가 출생했단 말이요. 근데 예수 아는 사람이 50억이 넘어요. 지금 세계 인구가 72억인데 기독교 22억밖에 안 돼요. 그 나머지 다 예수를 반대한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 싹 불태워버리면요, 이제 이 땅에 야곱의 남은 자들만 천년 동안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뱀과 아담과 싸워서 뱀이 이겼어요. 그래 공중권세 잡고 이기 때문에 왕이 된 거예요. 왕. 그 계시록 20장에 용을 잡아보니 옛날 뱀인데 마귀인데 사탄이더라. 그 영적으로, 육적이 아니고 영적으로 이 세계는 마귀 세계입니다. 이 세상 임금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내가 하늘의 밀알인데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 맺고 안 죽으면 하나님께서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부활하면은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사 임금이 용이에요. 예? 그 예수가 십자가로 용을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의 사상이 몸속에 들어가 있는데 갈릴리 큰 빛이 예수의 빛이 들어가니까 이 속에 마귀가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천국에 가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좋지요? 기분 좋지요? 그럼 하나 더 불러. 이 몸의 소망이 무엇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미더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거 부르면 주님이 좋을까, 나쁠까? 주님이 보좌에서 오늘 참 좋다. 상도등에서 예수님 반석 위에 서는 게 좋다고 찬송 부르니 참 기분 좋다 하실 거죠? 여러분, 예수를 기쁘게 해요. 예수가 만든 아담이가 뱀한테 잡혀 죽어서, 그래서 뱀 잡으러 오셨다니까요. 그런데 공이기 때문에 죄값을 지불해야 돼. 십자가에서 온통 몸이 어그러지고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그
무슨 소리야? 네가 죽으러 갔잖아. 아파요. 참아. 십자가요. 그래서 6시간 동안 고통받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했어요. 부활 예수요. 승리 예수요. 그 여성이 궁다 갔어요. 다시 오신대. 맞나요? 맞나? 그럼 준비해야 되지? 그럼 지금 여성 여러분 무슨 준비합니까? 전쟁 나면 도망갈 준비합니까? 예? 황금 늙은 목사들 카나다로 도망 많이 가서 전쟁 난다고. 예? 가버리게 전쟁 안 나거든. 다 돌아와 또. 아이고 바보야. 응? 여러분 전쟁은 예수 나귀가 피난처지. 이땅 어떤 피난처 있겠어요? 피난처 예수니. 예? 피난처 있어요. 다윗은 예수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그랬어요. 피난처. 그 여러분도 예수가 피난처요? 그 이사 8장 8절이요. 이만의 날개 밑에. 그런데 응? 여기 원수가 생겼는데 6천년을 싸워왔단 말이요. 그런데 원수에게 다 맞아 죽었어. 다 잡혀 먹혔어. 예? 원수 뱀이가 사람을 죽여. 죄를 지켜서. 하나님은 죄 맞으면 죽이거든. 그 죄를 누가 풀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야곱의 집에 죄짐을 지고 성경대로 69일에 태어났어요. 예? 다니엘 9장 24절 5절에 69일에 태어나서 기름 부음 받고 십자가에 승리했어요. 그게 기독교 십자가 진리입니다. 근데 그분 다시 올 때, 재림할 때 세일을 구하라 했어요. 이사 42장 9절에 따라합시다. 새 언약은 십자가에 버림받은 예수님이요. 세일은 용을 잡는 용사들이니 세일을 구하는 사람만 권세를 줘서 용 잡는데 같이 가자고. 여러분, 대장이 예수님 맞죠? 그 쫄병이 대장 말잘 들어야 되죠? 안 들어? 하나님 모세를 보냈어요. 안 들어. 홍해는 건너는데 요단강 가지 못하고 두 명만 갔어. 그 다음에 다윗을 보냈어. 근데 다윗을 보냈는데 용들이 다윗의 집을 다 뜯어먹었어. 430년 동안. 근데 하나님이 수르바벨을 보내서 다시 세웠어요. 다윗도 좋은 사람이요. 하나님 사랑받은 사람이요. 솔로몬은 막 1등이야. 솔로몬은 너무 사랑이 넘쳐서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여디디야라. 하면 여디디야. 사랑받았다 이름이요. 그럼 여러분도 사랑받을게요? 안 받을게요? 사랑받으면요. 마귀가 덤벼들어서 뜯어먹어. 그래서 집이 복잡하다. 어렵다. 그놈이 와서. 그래서 사상 지키면요. 넘어져도 맞아 죽어도 제일 지어도 이겼어. 따라합시다. 제약이 나를 이겨 싸우니 여호와께서 내 죄를 사하시리라. 여러분 같이 시작. 끝에 가서 끝이 없다. 중얼중얼 끝났다.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 죄를 사하신대? 죄는 내가 지었는데? 그럼 뱀을 만든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요. 너무 강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잡혀갔거든. 그게 하나님이 제값을 지불하려고 내가 대신 죽을 게 있는 나가라는 거예요. 알아서 그 대속의 십자가. 대속하신 구주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맞아요? 자, 원수는 아담의 범죄로 왔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요. 아담은 아니요. 첫 아담은 피조물이요. 흙덩어리요. 예수가 만든 피조물이지 예수와 상관이 없어요. 그 생명의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그걸 다녔어. 그 말도 안 듣고 호집 그렇게 잡아먹혔어. 예? 그래도 하나님은 아담을 지옥 안 보내고 피를 발라서 이름을 옷을 입혀서 천국 보내요. 아담 보고 싶지요? 안 보고 싶어? 그걸 보면 당신이 아담이야. 아담이 아담을 보고 싶다고? 아이고 답답해. 아담이 콧구멍 몇 개야? 두 개야. 눈 감으면. 여러분 아담 혈통 계통이요. 후손들이요. 이삭같이 족보로 옮겼지. 첫 아담에서 완전히 두 자로 갔단 말이요.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날 때 마라들로 태어나세요? 독생자로 태어나세요? 답도 못하냐? 뭐야? 독생자야?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이 뭐요? 영생이 뭐냐고? 영생교가 있어요. 영생고. 영생이 뭐냐고? 그 영생교 있어요? 영생 있어요? 가짜야. 영생은 예수님이요.
근데 독생자인데요? 이제는 맏아들이 됐어요. 그게 로마서 몇 장이냐? 항상 손들어 봐. 8장? 몇 절? 29절 맞았다. 우리가 예수님과 형제가 되니 예수는 부득불 맏아들이야. 우리는 둘째 아들이고. 알았죠? 이게 구원 관계예요. 근데 요즘 어떤 놈이 지가 예수라케. 그 건방진 놈이죠? 그럼 죽어야 돼, 살아야 돼? 죽어야 된다. 그게 성이 이수야. 예? 지가 세언약 하나님 아들이라케. 다른 보혜사라고. 말 따는 소리. 근데 미혹이요. 얼마나 무서운지요. 그게 장로 목사가 뭐 700명이 가다나 700명? 그 교인이 17만 명이 17만 명. 우린 지금 몇만 명이야? 우린 14만 4천 명인데. 우리가 더 많다, 거기는. 이상하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의 전쟁에서 원인을 알았어요. 원수를 알았다. 그럼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약속했어요. 창세기 22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 삼고 내가 영광도 받아야 되고 구원도 줘야 되니 아브라함아 이사 가자. 이 동서남북을 너에게 다 주는데 너의 씨를 통해서 천하만국 복 받아. 창세기 22장 17절에 이삭을 바칠 때에 그 이삭이 바로 예수 모델이요.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법적으로 이땅 우리 것이 됐어요. 그럼 계시록에 나팔 7개인데 붉은 용이 7나팔을 붑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는 땅 3분의 1 불타서 이 공산당 혁명입니다. 다섯째, 계시록 9장에 이제 종들의 시련이 왔는데 악마 득세, 여섯째, 중동전쟁, 3차 전쟁, 그 다음에 수정통치, 일곱째, 아마겟돈 전쟁, 그럼 대접 7개로 이따가 6자배기를 싹 없애면요, 그 다음 7자배기만 남아. 6이조와 7이조와. 6값 했어요? 그게 6값이라는 것은 60값이라는 마귀 숫자고, 우리는 7숫자, 7숫자. 7자가 왕자예요. 그럼 여자가 뱀하고 뱀에 싸워서 잡아먹혔는데, 그 결과가 뭐냐? 16절, 창세기 3장 16절에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게 하리니. 여자가 선악과 먹고 저주받았는데, 무슨 고통? 태산 고통. 송아지, 소가 새끼 놓을 때 웃길까? 응! 하면 나와버리는데. 이거 많이 봤어요. 저 동굴 한곳 보세요. 얼룩말 새끼나, 무도 새끼나, 누도 새끼나. 서서 놓더라, 저들은요. 신사적으로. 서서나, 응? 아, 짐승들은 영혼도 없는데, 응? 새끼로 돼, 쉽게로 없는데, 영을 가진, 응? 사람은 그 세상 고통이 너무 커. 요즘은요, 집에서 얘기 안 나요. 배 아프면, 그러면 119 부르는가? 산부인과 가서 주사 한대 놓고 백제분 내버려. 아프지도 않다게. 응? 아무리 인간으로 고통을 피해도 원리를 해결해야지. 원리 해결 못하면요, 그게 풀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남자는 여자가 주는 선악과를 먹고 뭘 받았느냐? 이 땅에 땀이라도 이래, 땀이라도. 왜 하나님의 땅에 저주를 줘가지고, 막 잡초가 나가지고, 남자 일하러 가면 잡초가 꽉 그거 잡초 뜯느라고 몸에 땀이 많이 나는 거예요. 일할 때땀 났어요? 무슨 생각했어요? 선악과 본 결과다. 그렇죠? 여자가 아기 낳을 때는 아프거든요. 옆에서 그거 싸다했어 내가. 사촌이 3일 만에 아기를 낳는데 몸이 약해가지고 그때 병원 안 가고 어른들 무식해. 가만 죽겠어 하면 그래도 3일 버텨가지고 애 낳았어요. 그러니까 왜 먹었냐? 우리 나이 또래니까 바깥에서 왜 먹었어요? 왜 선아가 먹었어요? 그거 싸다 하니까 나중에 가서 뭐 욕하더라고. 나중에 해산 나고 나서는 막 나를 부딪히면서 왜 그거 말했냐고. 성경적이야. 그래서 19절을 봅니다. 창세기 3장 결과물 죽음이에요. 선악과 먹고 영생이 아니고 죽었다. 응?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을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이웃음이라. 따라합시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몇 명이 갔어요? 아담부터 몇 명이 공동묘지 갔냐고요? 940억. 물론 하나님 믿다 간 사람이 있지만은 지금 70명이 살고 있어요. 그 20억 빼고는요, 전부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그 22억은 기독교인인데,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쳐. 이사야서 전하고, 원수를 징조와,
원수를 이기는 방법을 알려줄 때 사내가 나와서 열을 징검 맞히면요, 구름 탁 하늘로 가요. 몸이 변화돼서. 예? 그러니까 가족이 구원받아요.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안식을 누려. 근데 예언의 말씀 안 먹으면요, 영혼은 살았어요. 예수 공로로. 육체는 못 살아요. 죽어야 돼요. 죽는 방법은 공산당이 잡으러 온다고요. 예? 지금 우리나라는 전쟁 때문에 공포를 느끼죠? 여러분, 김정은이가 전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을 통해서, 용새끼들아. 근데 읽어주면 러시아거든. 러시아 보고, 야, 너 아수리지? 빨리 유다에 가서 죽는데, 가다가 몽골, 중공, 북한, 세 군을 뽑고 가락했어요. 그세 군을 뽑은 것이 이사 8장 4절이에요. 네? 이 성경이 참 신통합니다. 이 많은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에 다 예언해 놨어요. 그걸 제가 찾아냈다니까요. 그래서 사명이 수륩바벨이요. 네? 그럼 너, 북한이 부지경이 망했어, 안 망했어? 근데 핵무기 만들고 미국과 싸우려고 쏜다니 해서 미국 트럼프가 화났다니 지금요. 트럼프가 김정은 새끼가 자꾸 까부니까 내집 화났다. 하나도 별수 없어요. 성경들이기 때문에. 그 김정은이 눈도 깜짝하고 붙어 붙으자. 김정은이 정권 때문에 형님도 죽이고 고모도 죽이고 다 자기 밑에는 부하들 장성권 막 5명씩 막 총살이라. 예? 눈치 안 들어보세요. 그 북한 사람은요. 겁이나 못 산대. 그래서 태영호인가 태영호? 황영호 아니야? 도망가서 영국 대사했다가 그 암살단이 댕기니 그도 이제 나오지 못해요. 숨어 있어야 돼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 공포의 세상. 그게 성경 이사 7장에 4절에 부지깽이가 지금 불태우고 있는 건 불태워요. 불장을 하는 거죠. 그 중공도 부지깽 아람도. 그런데 아람 요번에 이또 다니엘 7장 7절 보면 넷째 짐승의 10뿔 중에 작은 뿔이 3뿔 뽑는데 3뿔이 몽골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 소련에서 내려올 때 몽골 사회주의 거거든. 그 소련이 잡아먹어. 야, 이봐. 같이 가자. 그 중공도 데리고, 그 금정이 데리고 가자. 그래서 부지깽이는 뽑혀가지고 소련 입으로 아수르 입으로 온 것이 이사야 8장 8절, 10장 5절, 36장 7장 이 내용이라 이 말이요. 예? 성경은 괜찮습니다.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이 3.1절인데, 3.1절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김인년 3월 독립운동가 피파인데 독립을 선언하고 미국 대통령 월슨 네, 민족 자결주의의 영향을 받고 나라 잃은 우리 민족은 1919년 3월 1일에 독립을 선언하고 투쟁하였다. 선언문에 서명한 33인 중 그리스도교인이 15명, 천도교인이 15명, 불교인이 3사람이었다. 그래, 불교가 뭐 호구 불교야 세상 안 되네. 기독교 천도교 다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30명 선구자가요. 그래서 사가의 통계에 의하면 이 운동에 동원된 연 인원수는 200만 명인데 그중에 7,500명이 사망했습니다. 98년 전에 오늘 7,500명이 맞아 죽어서 일본 칼날에 사망이 7,500명. 그다음에 부상이 15,961명. 또 옥에 들어간 사람이 46,948명. 이렇게 해서 교회가 순환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지암리 가봤죠? 교회가 새카맣게 불타버렸어. 예? 일본 현명이 교인들 종을 치는 게 모이잖아요. 다 들어가 문 걸고는 불질러 버렸어. 그런데 새로 집을 지어놨지요. 그 일본 기독교인들이 보상한다고 지어준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통계에 의하면은 운동 중에 사망한 사람이 7,548명, 행방불명이 15,105명, 부상자가 15,961명, 불태운 교회가 47개, 또 불태운 학교가 3개, 불태운 가옥이 715동, 재판받고 복역한 자가 2,329명이라고 책에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한국 교회는 뭐 했느냐? 엉뚱하게 뱀의 편에 붙어서 일본을 박수 쳤어요. 잘한다고. 그게 KNCG 장로교야. 이 썩을 장로교인들아, 정신 차려 회개당하고 잘못했죠? 아, 일본 편이요? 하나님 편이요? 근데 일본 편에 붙어서 그 하와가 뱀 편에 붙었어. 똑같아. 조선예수교 장로회 제27회 총회 회록입니다. 소화 13년,
이 단기로는, 세기로는 1938년 제가 출생했습니다. 저는 출생할 때요, 예수 믿었어요. 엄마 등 옆에서 교회 다녔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름을 지으세요. 야, 얘는 참 똑똑한 이름이 서로상자에다가 숨바꼭 숨자 쓰였다고. 상순이다. 그 26살에 또 내가 세일수동을 계룡산에 들어가니까 이래 목사님이 머리에 손을 대고, 이 사람은 큰대자 빌강자라는 거예요. 내 이름 두 개입니다. 장로교 목사는 상순이고, 세일수도원 원장님은 대강이라 이름 썼단 말이요. 그럼 사울이가 가서 예수 만나서 담에색에서 이리와! 야! 너 사울 안 되겠어? 이름 거죠. 바울로. 예? 이름이 이름과 함께 됩니다. 사명 이름. 그래서, 장로교, 1938년도 9월 9일 오후 3시에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 제27회가 평양 서문박 예배당에서 집회하고 회장 이문주 씨 승석한 후 풍금이 뭐요? 저 있잖아. 저거 아니다. 저건 피아노고 풍금은 저 약한 거, 간단한 거, 싼 거. 풍금 맞아요? 풍금 주막으로 예배회를 개최하고 찬송가 137장을 건태희 씨로 인도 합창하고 홍태키 씨 기도하고 김길창 씨가 고린도전서 13장 봉독하고 찬송가 155장을 합창하고 회장 이문주 씨가 신앙생활의 3대 요소라는 문제로 설교하고 이승길 씨가 기도한 후 산동 선교사 박상순 씨, 요 상순이 나오네. 상순이 좋긴 좋나 보다. 선교사 박상순 씨가 가정 합창을 듣고 예배를 피하다. 그래서 거기 모인 사람이 서기가 회원을 점검하니 목사가 86명, 장로가 85명, 선교사 22명, 합 193명이 모였어요. 근데 이들이 뭘 했느냐? 신사참배 강행했어요. 근데 거기서 반대한 사람이 있어요. 회록서기는 건태희 씨, 부서기 장제호, 회장은 홍택기, 부회장은 김길창 이렇게 했는데 경건의 시간이 되면 회장이 찬송가 139장으로 인도하고 또 박태환 씨가 기도하고 히브리 10장 5절 7절 읽고 요한복음 4장 34절을 봉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제목이 꼴값했다. 신사참배하는 뜻이야. 하나님 대적하는 것이지.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46장을 인도하고 기도로 마쳤는데 성명서를 만들었어요. 성명서. 이 총회에 모인 목적이 뭐냐? 성명서. 아 등은 아는 니하고 여기 사람들다. 총회장이 아 등은 신사는 창조가 아니오 기독교의 교리에 위반되지 않는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의 의식임을 자각하며 또 이에 신사참배 율선 감행하고 극히 국민정신 극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시국하에서 총후 한국 식민으로서 일본 식민지 백성으로서 적성을 다하기로 귀함. 그 일본에 무조건 복수하겠습니다. 잡아먹으세요. 그 총회가 만든 성명서요. 이 성명서가 좌파 성명서요. 마귀가 만든 거요. 그 마귀가 한국 교회를 잡아먹었어. 근데 옛날 솔로몬 성경도 마귀가 잡아먹었어. 다이한 것도 잡아먹었어. 근데 수륩바벨 뒤집어엎었어. 그러면 우리 98년 전에 한국 교회가 3.1절 때 넘어갔는데 우리 재단이 75년도 뒤집어엎었어. 그거 알고 믿어요. 이 가는 길은 알아야 돼요. 길 잃고 가면 안 돼요. 도둑 길 가면 안 돼. 갈 길만 가야 돼요.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래서 이렇게 3.1절의 역사. 간단히 읽었습니다. 이거 하려고 하면 내가 설교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본문에 가서 자, 이사야 7장에 가서요. 이사야 당시에 유대 나라에 자, 이사야 1장부터 보고 서론해. 이사야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 대신 말하는 사람이다. 이사야 1장 1절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이상의 묵시입니다. 계시. 앞으로 예루살렘에 있을 일을 이사야가 봤다. 하나님이 줘서 외쳤다. 그런데 뭐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 여기를 기울이라. 여러분, 하늘이 기가 있어요? 땅이 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왜 하늘이 가리나? 내 백성들이 안 들으니 하늘 네가 들어보라. 우리가 안 들으면요, 하나님, 하늘이 들어가면요, 우리 복못 받아요. 이 말씀 들어야 복인데, 안 들으니까, 2700년 전 이사 당시에. 그래서 바벨론에 잡혀가서 아수르에 안 들어서.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래서 원수가 치고 들어오는 거요. 이사 7장에서 아람 에브라임이. 하나님이 원수 곳에 징조를 줬어요. 그런데 그 당시 왕이 아하스요. 징조를 안 거예요. 그 하나님이 친히 줬어요. 그 징조가 뭡니까? 누가 아들 낳아서? 처녀가. 이름이 뭐요? 임마누엘이요. 그분이 누군데?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원수는 이겼다. 원수가 졌다. 징조라는 것은 너희 이겼다는 징조지. 내가 졌다는 징조는 없어요. 그렇죠? 그럼 유다가 이겼다. 그래서 2700년 전에 이사야가 이상을 받았는데, 유다 집의 원수는 누구냐 할 때, 봅시다. 7장 4절. 7장 4절에 우리 유다 땅의 원수는 아람 에브라임이요. 4절에 그에게 이르되, 너는 산과 조용하며 조용하라. 아람왕 느신과 느말리야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렇더기에 불가하니 두루 말라. 말면 낙심하지 말라. 아람 에브라임이 유다를 치고 들어와서 아수왕 때에 그 이사에 가서 큰아들 데리고. 여러분, 역사는 아들이 합니다. 예? 원수가 한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이 와서 역사했어요. 예수가 독생자인데 천년 오며 온다는 예언을 해놓고 750일 후에 마태복음 1장에 태어났다고요. 그 기독교가 성탄절 하죠. 원인도 몰라. 왜 성탄절이 있어야 되느냐? 왜 예수가 있다 와야 되느냐? 그걸 아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제지 맡으러요? 성경은 아니에요. 분명히 원수를 잡아야 돼. 원수 마귀가 죄를 지켰으니 뿌리를 뽑아야 될거 아니에요. 여러분, 감기 와서요? 예? 바이러스를 잡아야 돼. 바이러스를 항생제로. 그래야 감기가 남는 거예요. 아무리 콧물 나도 머리 아파도 야, 항생제 안 먹으면요 그 감기 가다 죽어요. 감기 죽는다고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바이러스 맞는 항생제가 페니실린이야. 페니실린이라는 사람 먹어본 사람. 아, 태어나 페니실린 먹고 살았어? 페니실린이 세균 잡는 약이요. 예? 606호는 그건 마찬가지야. 이게 의사들이 연구해서 병을 잡았다. 근데 하나님은 용을 잡았다. 어떻게 잡느냐? 유다 땅에 원수는 유다가 이겼다. 창세기 40장 8절에 유다는 원수 목을 잡았다. 뱀의 목을 잡았다. 예수는 뱀을 이겼다. 십자가 이겼다. 또 구름 타볼 때 세일을 구하라. 이사설을 구하면은 또 이긴다. 영혼도 살고 육체도 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하스가 믿음이 없어서 우상숭배하고 이사야가 아들 큰아들 데려갔어요. 이름이 뭐요? 스알야수비라. 인애자. 인애자 데려가서 이사야가. 아직 안 태어났지만은, 말씀 내용이 그래. 예? 이 사람 대선이다가 아들, 맏아들 낳아서 이름이 스알야수비요. 둘째 또 낳아서 8장에서, 이거 글자가 좀 복잡해. 마엘산 하사마스야. 이사야 아들 둘이요. 이두 아들을 만나서, 어디서 만나는가 하는 사람 손들어 봐. 어디서 만나는가? 응? 태룡산에서 몇 년도에? 65년도에. 큰아들, 둘째 아들 만나서, 근데, 41장 25절 그랬죠? 동방사람 나갈 때에, 한 사람은 북편에서, 북방 땅에 태생하여 월남하셨다. 동방 땅 끝에서 순이 올라갔다. 만났다. 그 안수했다. 그분 죽었다. 그 두자도 남았다. 지금 설교한다. 이렇게 말해도 지금 무슨 소린 거 모르는 사람은요, 참 불쌍하다. 따라서, 이 설교를 못 알아들으면 불쌍한 인간이다. 불쌍해. 이사야서가 꿀맛인데, 이 맛이 안 난다. 그 영이 죽었다. 영이 망가졌다. 그러면은, 원수의 징조인데, 누구 집에? 유다 집에. 근데 창세기 49장에서는 유다는 원수 뭐 잡았다. 이겼단 말이오. 그게 원수가 있어야 많아. 이미 진 거야. 유다가 이겼단 말이오. 유다는 그만짜가 없다. 유다는 형제의 장손이 될 것이다. 유다 집에는 사자 3개가 간다. 예수가 유다 집에 사자요. 계시록 5장 5절에 그렇죠? 예수가 무슨 지파요? 유다 지파요. 다윗은 수르바벨은 그 한국은 영적 유다 지파요. 영적 유다 지파 3강 있어요. 다가 아니고
누군지 모르지만은 그 12지파가 다 모이기 때문에 어느 지파든지 괜찮아. 입만 맞으면 되니까. 이는 유다 총독 수르바벨이 가졌어요. 학개 2장 23절 맞습니까? 이 뭔데? 말씀이요. 이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요. 하나님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말씀 가졌는데 말과 못 이기지. 그 예수님도 인도로 왔는데 요한복음 6장에 하나님 임신사가 있어요. 예수님이 버릇 좀 달라고 외치는 사람들에게 야 오늘은 졸지 마요. 영생 양식 줄 테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 어제 죽은 거 버리떡 좋으니 그것만 영생 양식이 이 근처 없습니다. 너 눈이 없어서 그래 영생 앞에서 나는 지금 영생 양식 걸어다니면서 지금 어제 버리떡 줬지 영생 줄려고. 알아두세요? 근데 왜 졸아? 왜 졸냐고? 버리떡이 졸이냐? 먹고 남았는데? 그래서 따라서 영생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의 인치신 자다. 2000년 전이요. 그럼 지금은 영생 양식 줄 것이니 아버지 하나님이 수르바벨에게 쳤다. 그 우리 제단이 영생 양식 제단이요. 겉으로는 꼬박해도 꼭 버리자로 가도 버리자로. 별로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원수가 두 자라가 달았는데 그 지도 보면 금방 알아요. 지도로 보고 100번 들어도요. 이 귀가 좀 신천해가지고 못 깨닫는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딱 한번 눈으로 보니 빨리 알아요. 지금 이 지구에 계란의 신흥 같은 사명이 유다입니다. 유다가 없으면요 계란이 부화가 안 돼요. 무정란 무정란. 알았어요? 유다가 하나님 선택해서 역사는 유다 집에 한다는 거예요. 그게 12지파가 필요해. 도와줘야 되고. 그 이방 국가들은 전부 유다를 괴롭히는 막대기요, 막대기요. 그 유다가 잘못하니까 매 맞아야 돼. 이게 잡혀가. 490년. 에브라임 12지파가. 유다 바벨론에 70년 잡혀가야 돼. 왜매 맞아? 잡혀가는 게 저주가 아니고 사랑받기 때문에 매 맞는 거예요. 여러분도 애들 사랑하면 두들 패죠? 안 두들 패면 그 부모가 아니야! 자식을 쳐다녀야 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잘못해도 가만히 두면요. 미워하는. 부모가 미워하는 자식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사랑하면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데 죄를 잡으시니까 하나님이 이 강경을 붙여서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게 430년이고 돌아오는 사람은 수르바벨은 무조건 건세 역사예요. 때가 되면은 솔로몬이 죄 많으셨죠. 그죄 짓고 입에서 뭔말 했어요. 잠언 3장 11절. 잊어버리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꾸지람을 가볍게 하지 마. 사랑하면 징계받는 것이야. 징계 없으면 뭐라고? 사생자야. 여러분, 매안 맞으면 버린 자식이에요. 히브리 12장에, 예? 성령이 바울을 통해서. 매 많이 맞고 살았어요? 죄를 짓죠? 사랑받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죄 지어도, 난죄 맞아도 뭐 아무, 다른 차 사는데 너는 버렸어. 넌 불쌍해요. 알았어요? 그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계속 두들겨 맞고 고통받아. 그게 뭐냐? 고난의 풀무요. 몰랐어요? 내가 너를 어디서 택했다고? 고난을 풀무에서 우리 조상 야곱이 130살에 애굽 가서 뭐 이렇게 했어요? 내가 조금 살았어요. 130년. 우리 조상들도 많이 살았지만요. 나는 조상 중에도 내가 최고로 험악한 세월을 걸어왔나이다. 여러분도 야곱의 동생이지? 그 험악한 세월이요. 평안한 세월이요. 그 기도할 때 하지 마세요. 하나님, 평강을 주시고, 축복만 주시고, 고통과 질병을 싹 물러가고, 웃음만 달라가면 하나님, 넌 내 자식 아니니 내 기도 안 듣는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성경도 줄거다 주세요. 그럼 하나님 좋다. 따라서 성경도 다 주세요. 이 길밖에 없으니 매도 맞고 고통도 받고 울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예? 팔복 중에 우는 복이 있어요. 애통하냐 복이 나니 저희가 위로를 봐도 애통. 그럼 애통 잘 합니까? 애통이 없어요? 버렸거면 그럼. 이사야 29장에 슬프다 아니여리여 아니여리여 연분은 저희가 돌아오잖아. 근데 내가 너에게 필경 고통을 줘. 다윗의 왕국에. 그게 다윗 왕국 간결이요. 필경들을 괴롭혀서. 하여튼 미친 여자같이 맞는데. 예? 그 우리 가는 길이요. 겉으로 보더니 이상해. 이야기 잘한대. 근데 성경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방유다 한국의 역사를 신이 통치합니다. 응? 지금 가 아무리 복잡하지요. 이쪽에는 태극기를 흔들어.
연구도 놀아요. 그래서 이쪽에는 촛불도 사고 이게 하나 볼때 놀고 있다 놀고 있어. 야, 저 상도도 그거 수룩밤에 올 3.1절 기념일이다 그거 가라. 그안 왔냐 아무도. 여러 왔잖아요. 응? 이 땅은 성경이 준 운동장이요. 여러분 사상이 뭐요? 백말 사상이요, 붉은말 사상이요, 검정말 사상이요, 청황새 사상이요. 백말 사상이야? 그 백말이 두번 이기죠? 10단에 이겼어. 이제 구름 타고 올때또 이기는 데는 두 번째 때는 붉은말이 칼 들고 나와. 그렇게 세 번째, 검말이 저울도 그렇죠. 칼 저울이 붙어서. 그 저울 두고 들어가니까, 붉은 공산당이 도둑놈들이 돈 주는 게 좋다고 받아줘서 협상해서. 그리고 붉은말이 변화가 돼가지고 청황색이 나가는 거야. 거짓말로. 58년 3월 18일에. 그게 백말 2차 성경 학계서에서 구의사에서 쫓아나가서 나가니까요. 백말이 이겼어. 거기서 그 1장, 2장, 8장까지. 알았어요? 우리 재단의 74년 구의사 재단. 11월 달에 검은 말이 북쪽 갔지요? 그 6장 보니까 검은 말 없으니까 북쪽 가서. 그흰 말이 북쪽 따라가서. 그 아버지 마음을 슝 깨닫겠어요. 예? 그럼 아하스 왕이 귀신 들려서 하나님 안 믿어요. 근데 유다 왕이야. 예? 히스기야도 왕이죠? 므낫세도 왕이죠? 그 어떻게 귀신 들렸어? 왕이 하나는 좋게 하는데 하나는 나쁘게 해요. 갈치자로 갈치자로. 응? 그게 인간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뱀을 만들고 마귀 만들어서 붙였거든요. 야, 너내 자식 잡아먹어봐. 시큰 뜯어먹어. 내가 내 자식은 책임지고 구원한다는 거야.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버려도 나는 못 버려. 어떻게 택했는데 버릴 수 있냐? 안 버린다는 거야. 여러분, 걱정 마라. 안 버려. 가다 자빠져도 안 버린다니까. 그 구약 역사는요, 너무 굴곡의 역사야. 어려운 역사요. 그 성실을 받아야 이해가 되지. 인간으로는, 아이고, 예수 잘 믿다가 거지 되겠고, 병들 죽겠고, 뭐 고난만 받는다고 포기하기 쉬워. 근데 성신이 달려져. 괜찮아, 그래도 가야 돼. 이길 가면 세세 왕건이야. 따라합시다. 세세 왕건을 받으라는 사람이 고생도 안 하고, 벌써 배고파요? 의사를 계약해. 다시. 세세 왕건 받은 사람이 고생도 안 받고, 왕건 날랐고, 못 줘! 그러니까 내게 온 고생은 받아야 돼요. 예? 써도 아멘이야. 그래서 아하스 왕이 미친 왕이야. 이렇게 이사야 같으면, 스지나님, 우리나라 지금 전쟁 나서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싫어요! 나는 우상 믿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6장에 아하스 왕은 성전의 금을 보따 사가지고 여기 보냈어요. 아수리 이렇게 여기서 보내가지고 형님 저이 아람의 브라임이 나를 치는데 나좀 도와주세요. 이게 알았다 하고 그러면 그 해에 아람 왕 대신에 목을 잘라버렸어. 아수르 왕이 가서 그럼 그때 히스기야 저 아하스 왕때 원수는 없어졌어요. 그렇죠? 근데 본문은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그 구약 때에 이 보여주는 역사는 교훈과 거울인데 그 당시의 원수는 아수르 잡아갔는데 왜 원수가 없었는데 계속 원수가 나오는 해요. 그때는 보여줄 때 그랬는데 지금은 소련이 아수르인데 한국 와서 망하는데 그게 이제 여수가 다 드러나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7절 봅니다. 이사 7장 7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마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니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느신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 머리는 느마니 아들이라도 따라하세요.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65년이죠. 언제부터? 2절부터 1절이 치고 들어올 때부터 그 당시에는 이 나라가 치고 들어왔어요. 2절 700년 전에 근데 소련 아수르를 잡아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야 너희 원수가 아수르가 잡아 죽여도 죽은 게 아니고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치고 들어올 때부터 65년 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 왕 때는 65년에 갔어요. 그해 없어졌어요. 그 해에. 그이 말씀은 종말이란 말이에요. 그 우리나라는 자 유다가 한국인데 세매장막에서 한국 아니면 유다가 할 나라가 없어요. 해돋는 동방 딸 끝에 옛날 창세기 유다가 일로 왔다니까요. 구약은 포면 우리는 이면. 우리나라 복받은 나라요. 네? 삼천리 금수강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예? 그래서 65년 언제냐? 1910년도에 한국이 일본에게 넘어갔어요. 한일 합방이 됐어요. 역사적으로
그 1910년도에 합방되는데 19년은 몇년 후요? 오늘은 무슨 날이요? 3.1절 날이요. 그 10년에서 몇 년을 더하면 19년이요? 9년이지. 계산도 못하네. 9년 말하면 19년이야. 1910년, 9년도 19년이야. 그런데 아직도 갈 길이 먼데 10년도 못 참아가지고 대한독립 만세, 자유를 달라, 독립을 달라고 떠들었어. 응? 세상은 좋아. 근데 성경 모르니까 정말 열매를 못 맺혔단 말이오. 싸움은 잘했다고요. 잘했죠? 그분은 3.1 정신을 이어받아야 돼. 그 하나님은, 야, 그 65년에 없어지는 거야. 그 우리나라 보세요. 1910년도 일본이 하방에 먹었어. 그 조선 없어졌어요.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 삼아, 식민지. 우리 대한민국 일본 넘어가서 성도 없어졌어. 내 성이 제가인데 일본 이름으로 야마모토야. 야마모토, 응? 성도 바꿨어. 왜? 아주, 사람을 아주 망쳐버리려고. 그렇다고 성이 바뀌었다고 사람이 바뀌어질까요? 아니야.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를 잡아먹었는데, 36년 만에 해방받았다고, 45년도 8월 15일에.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19년밖에 안 됐는데, 독립을 원했다고요. 독립이 되겠습니까? 그건 무산된 거야. 고통받다가, 다, 쌀 뺏기고, 아들 뺏기고, 딸 뺏기고, 성도 뺏기고, 사상도 뺏기고, 다 뺏겼어. 심지어 한국이요. 절간에 부처도 일본에 가가지 않게, 부처가 법인으로 등신 같은 게, 그래서 일본이 부처를 갖다가 절하다가 망했어. 등신아. 기독교 막 말살시킨 거야. 근데 하나님 께서 이사야서에 있잖아. 유다 원수는 징조가 있다. 없어 징조가. 처녀 아들은 된다. 너무 역사가 길어요. 처녀 아들은 마태복음 1장에 태어났는데, 말씀은 750년 전에 했고, 역사는 2000년 끝에 온단 말이야. 이 재단에 대한민국 북한, 중국, 만 원수가 성탄절이라니까요. 그 2700년 역사가 한 줄에 쭉 끼이는 거예요. 이해된 사람 손 들어봐요. 이해된 사람. 난 들어보고 이해가 됐나? 왜 하나님 시간이 없어요? 우린 시간이 있죠. 하나 시간이 없어요. 예? 하나님 뭐가 없어요? 어제, 오늘 똑같아. 뭐 그런 신이 있어. 그 신이 하나님이야. 히브리 몇 장이요? 13장 8절이지. 하나님 어제, 오늘 똑같아. 어제 뭐 했어요? 어제 잠잤지? 오늘 뭐요? 예배드리지? 우린 시간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거는 똑같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원수는 분명히 뱀이다. 그 계시로 가서 뱀을 잡으니 용이다. 예배 마귀 사탄이 이렇게 결론이에요. 그러면 아하스가 믿음이 없어서 징조를 안 구하니 주께서 친히 조순이 징조를 주신 분이 이루시지? 따라하시라. 징조 주신 분이 이루시지? 선대지 마. 근데 유태인들은 징조로 왔는데 예수가 안 믿어. 근데 마태복음 예수는 대한민국 2000년 후에 징조지, 그때 이래야 징조가 아니야. 알았어요? 참 성경이 힘을 막측해. 하나님 말씀을 힘을 막측하다. 성경 어디 있는데? 시편 139편 14절? 14절. 한 사람이 하나만 입력하면 내가 물을 때다 답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하시는 사람이 측량을 못해요. 이 성경 범위가 엄청 넓어요. 그 속에 들어가서 돌아다니면요, 재미 좋아요. 응? 창세기 갔다가, 계시록 갔다가, 마태복음 갔다가, 이사야 갔다가, 예레미야, 다니엘 갔다가, 전부 돌아다녀. 그다 우리 먹을 양식이요. 그러면은, 처녀 아들 낳았는데, 우리 구주 나신 날이죠? 우리 구주 나서요? 기독교는 성탄절 지키죠? 근데 초막절은 모르지요? 초막절은 15절이요. 15절 봐요. 그가, 임마누엘이가 예수가, 악을 버리며, 구름 타고 와서 아마겟돈에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하시라 할 때에, 미처 버터와 꿀을 먹으리라. 버터 꿀이 뭐예요? 가나안 복지, 적과 꿀이요. 그러면 예수님이 악을 제하면 이제 천년시대, 적과 꿀 줘요, 적과 꿀. 응? 적과 꿀이 최고 양식이요. 젖, 꿀.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걸다 줘, 천년시대. 먹고 싶은 대로. 그 뷔페식이야, 그거는. 응? 요즘 먹고 싶어? 못 먹는 거 많죠? 뭐가 먹고 싶어? 뭐가 먹고 싶어요? 뭐, 쌀밥? 보리밥? 뭐, 불고기? 근데, 새시들은요, 미안하지만 고기는 못 먹습니다. 왜? 울음이 없으니까 소가 죽으면 울잖아. 새시들은 식물만 먹지요. 동물은 못 먹어요. 알아요? 울음이 없어. 천연시대 생활에서 울음 없다는 게 이사 몇 장에서요? 60? 69장? 66장 아니고 있는데 뭐 65장.
17절. 자, 버터구울 먹으러 갈 사람 손 들어봐요. 그 3일 정신이 있어야 돼. 일본과 싸워야 돼. 소련과 싸워야 돼. 이 사상에 이게 보내는 이게. 그 버터구울 주는데, 16절.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하지 않기 전에 너의 위안을 도망의 땅에 피한다. 이 아람으로 북한과 중공이 이 아이가 재림해서 악을 제한 때 그때 그 임시에 망하는 거지. 74년도, 75년도란 말이야. 그 북한은 후지경인데 75년도 망했다. 징조가 천연인태다. 그거 믿을 사람 없어요. 믿어지지 않아요. 예? 성령이 역사에 믿어지지요. 천연 아들 낳으세요. 믿어집니까? 믿어져요? 그럼 서울대학교 사무부에 가서 사무부 가자고, 선생님, 우리 심장병에 천연이 해놨어요. 좀 알아봐 주세요. 그럼 의사가 미쳤는구요. 그러죠? 천연 아들 미쳤지요. 그 사람은 미친 소리 들어도 천연 아들 낳았어. 왜? 본문대로. 따라서 본문대로 하셨으니 본문대로 할 것이다. 예수님이 교도를 갔지요. 세상 실시간이요. 뭐 갈릴리에 있으면 빛이 나서 세계를 정복하냐고. 예수가 빛이요. 안 믿었어도 지금은 믿죠? 그 우리가 왜냐하면 주님이 재림할 때 악을 제하고 선을 택하면 버터고 준다 했는데 안 믿어지죠? 그게 오고 있어 지금요. 그거 갈 준비가 뭐냐? 팔당에 아들 따라가야 돼. 아들 하나 줬어. 예? 큰 아들은 7장 아하스 만나러 갔고, 둘째 아들은 8장 소련 망하는 징조요. 난 이사야서를 40년 보고 있는데요, 40년. 볼 때마다 새로워져요. 내가 좀 잘못된 게 잘못된 것 같아. 여러분도 성경 보면 자꾸 좋아져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잘된 거냐. 응? 그래서 아수르 왕이 온다 이 말이요. 북한이 오는 게 아니고 중공이 오는 게 아니고 두 부직이 뽑아지면은 아수르가 우리나라 온다 이 말이요. 17절 봐요.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너와 네 백성과 네 아비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따라합시다. 곧 아수르 왕에 오는 날이니라. 아수르는 소련이요. 지금. 응? 옛날 아수르는 여기 있지만은 이 아랍 에브라임이 오는 게 아니고 아수르가 이 잡아먹고 내려온다 이 말이요. 보여줄 때 예언이. 그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쪽에서. 자, 이 북한이 에브라임이요. 이쪽에서 개혁이 돼가지고. 요거는 아람이요. 이 아수르는, 러시아는 아수르요. 여름에 내려올 때, 중동, 북한, 몽고, 또 세벌 떠가지고 한국 와서 하룻밤에 18번씩 죽는 거예요. 이게 37장이요. 예? 그렇게 종말을 이쪽에서 예언하고 덮어놨다가 예수가 태어나서 천국을 다 접한 후에 그 예수가 악을 제하고 선을 택할 때에 이런 사건이 여기서 일어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종말을 처음부터 보하고 보여줬다 이 말이요. 이사야 몇 장이요? 몇 장이지? 46장?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고 보여줬다? 이게 종말이네. 이걸 처음부터 여기서도 고하고 보여줬다 이 말이요. 그것도 못 믿어? 죽어야 못 믿으면. 못 믿으면 지금 가라고요. 그거 믿어져요? 믿어져? 아니요. 확실히는 모르지만은 대충 믿어진다. 확실히 믿어져? 할렐루야. 그래서 역사는요. 한국 역사요. 3.1절 역사요. 일본이 우리를 괴롭혀도 일본은 망해서 대동아 전쟁 때 망했죠? 그래서 아베가 요즘요 겁이 겁먹고요 미국 가서 좀 받아놨고 이렇게 미국 가서 마시고 그때 옛날에 그러게 김정은이가 핵을 자꾸 만들고 야단치니 트럼프가 화났다. 그러면 이제 한국에 사드를 금년에 준대. 7월 달으로. 응? 그 롯데가 사드 기지 그 응? 김철이 했던 거 어제 계약했잖아. 응? 그땅줄 테니까 대신에 군사 기지 줬다고 서울에 거요. 그게 중국에서 말이 야너 사드 하면 너 우리를 좋지 못해? 그 모든 책임은 한국과 미국이 책임져. 이게 공포를 놔요. 그것도 했단 말이요. 그게 이 성경이 풀네요. 이 아람은 중공인데 이 중공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부지깽이가. 딸 부지깽이 주제에 아버지 마!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야. 유다 한국 하나님이야. 응? 그이 말씀 공부하면요. 머리가 맑아져요. 걱정 없어져. 응? 응? 걱정이 꽉 찼지? 어떻게 살고, 이렇게 삶아도 이렇게, 이 기도 따라서 살면 돼요. 저녁 안 그렇게 낫대요? 몇년 전에? 2000년 전에. 그런데, 말세 종도 아들 둘로 아이디어. 이 성경은 사실 아들 낳는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이가 아무리 친구지만은 아들 못 내면요, 끝장이에요. 그 아가,
애가 나오는데 큰아들은 이스마엘이 나와서 애금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사라가 책임져야 되는데 왜 결혼시켜? 응? 자기 신랑을 팔아먹었어 애금 여자한테. 그래서 아브라함이가 할머니보다 처녀가 좋겠지? 아브라함이 나이 많은데 할머니 사라는 늙어 빠졌는데 애도 못 낳는데 애금의 재판 처녀 데려다가 행복의 문 열렸는데 행복이 없어지고 이스마엘이가 귀신 들어가서 이삭의 원수가 됐어. 쫓아내서 오늘 아이였어가 그것이요. 아브라함이 실수를 해가지고 사람은 실수 투성이요. 응? 아담 실수했죠. 먹을 쪄서 아까 그래. 아브라함도 실수했어. 다윗도 실수했어. 다윗이 남의 마누라 뺏어서 마누라 삼았지. 그 그냥 또 쫓아내야 돼. 아, 우리 아들 죽이고 바세바 뺏어다 마누라 삼은 누가? 우리 형님 다윗이가 그 하나님이 괜찮어 내가 있잖아. 그래서 안 쫓아내서. 근데 그 아들놈은 아버지보다 백배천배 장가를 몇번 갔대? 1000번 어떻게 살았을까? 그래서 60에 죽었어. 여자가 많으면 남자가 못 살아요. 예? 알아들었어요? 우리는 마귀를 못 이기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은 네가 이겼다 점찍으면 이긴 거예요. 유다는 범하자가 없다. 벌써 한마디로 유다는 이겼다. 예? 이겼다 이게요. 그럼 오히려 우리 9.24 5.15 재단에 5.15 기호가 이겼다. 근데 방법은 아람 요람이가 소련이 잡아가고 소련이 우리나라 온다는 것이 8장이거든요. 그때에 암수 한 마리 길러. 요새 소고기 비싸지요? 아로사태. 잡아먹읍시다, 그래요? 잡아먹어? 자, 시간 많이 가도 오늘 공부 좀 해야 되겠어요? 왜? 그 오후에 좀 조금 하면 되지. 자, 7장 찾아요. 찾아서요? 자, 그럼 8절에, 18절에.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지경의 파리와 아스루 땅의 벌을 부르시니 그들 유다 땅으로. 여기 파리는 그리스인지 WCC 남방에서는 그리스인지고 파리는 저 벌이는 소련의 군대 아수르 군대 들어요.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이툼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여러 10일 하나는요 남쪽에서 그리스인지가 들어요. 이 KCC WCC 단체고 북쪽에서 소련 군대가 들어요. 언제? 7월 5일날. 오늘 3월 1일이죠. 그 7일 몇달 남았어? 6달 남았어? 4달 남았어? 세월도 빠르다. 금년 안 되면은 그 다음에 또 되는 기라. 뭐 변함없어. 20절.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편에서 세내 온곳 삭도. 그 소련은 세내 왔어요. 삭도로. 하나님 우리 한국 죽적이 잡아가지고 세뇌했다니까요. 아수르 왕으로 네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이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우리 한국 좌파 많지요? 그냥 그대 청소해야 돼. 그 좌파는 좌파 대장이 청소하는 거야. 끼리끼리 모여. 여러분 소련이 좌파지요. 그래 우리 한국 좌파가 야당들이지. 야3당 뭐 야4당 이제는 야3당. 그런데 이것들이요 국무총리로도 탄핵한대. 탄핵에 물이 먹었냐. 대통령 탄핵 안 되니까 국무총리 대행자를 탄핵한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용의 세력들이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보내가지고 우리 한국의 쭉쭉이 좌파로 다 잡아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에 그날에는 이날이 초막절 우리 역사 남는 달인데요. 역사는 해. 우리는 74년도 출발했지만은 역사는 여기 샀는데요. 아수르 와야 되거든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어린 암소야. 암소가 젖 있죠? 소라도 젖나요? 또 암소가 새끼를 낳아야 돼, 새끼 안 낳아야 돼? 새끼를 낳아야 젖이 난다고요. 응? 뭐 뜻이냐? 이삭 아들 둘인데 이삭 집에서 역사가 터져요. 8장 18절에 징조가 예표했겠어. 그 처녀 몸에 예수는 유다 땅의 원수 징조예요. 그 이삭에서 징조가 많이 있는데 징조는 뭐요? 이미 이겼다는 걸 가르치는 거요. 이겼다는 거예요. 이기지 못한 게 아니고 이미 이겼다는 징조를 줬어요. 근데 어린 암소가 있는데 적이 많어. 말이 안 맞잖아요. 세상에는 암소가 새끼 낳아야 적이 나는데 어린 암소가 새끼도 안 낳는데 어떻게 적이 나느냐 이 말이에요. 믿기 힘들지요. 그도 믿어야 돼. 따라서 어린 암소라도 적이 날수 있다. 이게 수의 역사예요. 소가 없으면 마구 깨끗해. 그쵸? 이 소가 좀 지저분해 먹고 오줌 싸고 그소 잡아먹으면 마구가 깨끗해. 그 잘못 식사한 게 있다니까요. 그 소가 말썽 부리고 자꾸 말썽 부리고 힘들어하면요 가다 팔아. 그 옛날 선비들은 소안 먹여 귀찮다고. 예? 그 가난하지. 힘들어도 소 먹여야 돼요. 소의 부산물 많아. 똥 싸면 거름하지.
저 쳤다 먹지. 그래서 또 소가 새끼 놓지, 소가. 한 허리 나면서 두 양을 기르리니 그 내는 젖이 많으므로 버터를 먹을 것이라. 여기 버터 있네. 마시고 버터. 암소 한 마리, 양두 마리. 암소가 설교하니까 안 좋은 사람 양 되세요. 양도 젖잡이 총 나와주니 자, 양의 젖은 요만하고 암소는 젖이 이만해. 저 토리, 예? 그게 양은 보조자인데 암소의 옆에서 젖이 모자라면 같이 짜고 버텨야 돼. 그렇게 내가 설교 잘못하면 옆에서 젖이 짜주라고 그렇게. 염소 젖을, 양 젖을. 원리가 그래요, 원리가. 그래서 대표가 있고 증인이 있어. 종순이 있다고, 단체가. 그래서 버터구울 먹는데, 근데 이 양이 없는, 암소 없는 집은 어떤 집이냐? 바벨교회인데 젖이 없어요. 그게 죽어. 그래서 23절에 그날에는 천주의 일천계 가치 되는 포도나무, 아니 부자교회야. 부자교회인데 곳마다 찔레와 형벽이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형벽이 있으므로 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가던 산에도 찔레와 형벽 까닭에 들어와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놓으며 양의 발령 곳이 되리라. 그렇게 암소 없는 교회는 밟힌다. 아무리 일천계 은지고 큰 교회도 부자교회라도 젖이 없어서 암소가 없어서 끝났다 그 말이요. 그럼 아무리 가난하고 집도 제대로 없고 노숙자 같은 우리가 암소가 한번 있다. 암소 인정하십니까? 그 이사 7장 14절 처녀 잉태도 인정하고, 그럼 21절에 암소 한번 인정하고, 그 8장에 이사 두 자들 인정하고, 그두 자들이 언제 낳느냐? 65년 때 나요. 65년. 7장 9절에 65년 때에 아람에 잡혀가야 되죠. 아수르에게. 그때 이사 두 자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게 74년 구이사 재단이에요. 구이사 재단 제도가 8달 만에 은비시대가 세웠다니까요. 예, 그때 보여줬어요. 그래서 8장 4절에요. 자, 이는 이 아이가 이사 두 자들이요. 마에 살하스바스인데, 내 엄마, 내 아빠, 내 엄마를 할줄 알기 전에 다메섹 아람의 중공이요. 제물과 사마리아 북한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긴 바될 것입니다. 이게 75년도요. 그 징조가 18절이 있어요. 8장 18절 봐요.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사야 자녀 둘 있죠? 응? 이스라엘 중에 징조가 예표가 되리니. 태어나니. 그 우리 세대에 소련 망하는 징조요. 예? 자, 예수님 탄생은 북한 망하는 징조요. 제대로 믿어요. 북한과 중국은 망하는 징조가 뭐라고요? 처녀잉태요. 그래서 소련이 망한 징조는 이사 둘째 아들이요. 그 이사의 아들 둘이죠. 관계가 좋은 관계요. 예? 그래서 결론이 41장에 북방 사람, 동방 사람 만났어. 예? 만났다니까요. 그러면은 아수르가 내려올 때에 피하는 방법이 뭐냐? 8장 8절이요. 자, 8장 8절에 흘러 유다에 들어와.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소련 군대가 들어와. 목에까지. 이 36장 7장 본론인데요. 임마누엘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 건세줬지요, 증인 건세. 그 초막절 날이요. 임마누엘이요. 그의 피는 날개가 네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네요. 편만이 뭐요? 차고 넘쳐. 그 임마누엘 날개가 초막절인데 육체 구원이고, 임마누엘 피는 영혼 구원이고. 그게 이 이사 7장 8장 이루어질 때에 끼어들지 말라는 거예요. 끼어들 거요? 유태인들 끼어들다 망했어. 오늘 기도회가 뭐, 응? 우리가 계시로 전하니까. 어떤 목사인지 어떤 뭐 종교 대표인데. 당신이 봐봐. 이 수레바벨 성경의 최대강 목사고 당신 이단 개수인데 당장 지옥에 쳐내버려. 그렇게 어떻게 해? 지옥은 네가 가야 된다. 어? 이 개수를 얼마나 지옥 갈 건데 당신 살려주러 왔는데 당신 왜 이렇게 반대하냐? 뭐 들려고 그려? 그렇게 말해버려. 앞으로 말하거든. 응? 응? 여러분이 전하면 아이고 수고한테 갑자까 이단들이 왔다 그래. 이단이 뭐야? 예수밖에 이단이야. 계시록 얼마 이단이야. 그렇잖아요? 예수는 계시록을 주고 교회가 종 되게 읽고 하는데 당신 하나님 교회라면 예수 교회라면 왜 계시록도 모르고 괘짜도 모르고 하나님 인도 모르고 삼대하도 모르고 한숨도 모르고 오계일도 모르고 왜 덤벼들어? 그렇잖아요? 유태인들은 왜 망했어요? 천연태 남이도 세은약을 오늘 기독교 왜 망해요? 이만의 날개 남이도 국가 하나님을 보호받는 것을. 예? 그대로 주님도 뭐 구원 다 했다고? 그럼 예수님이 뭐 정신 왔다 갔다 하나 계시록 왜 줬어요? 육체 구원 받으라고. 당신의 피 믿으면 육체 구원 받았다면 계시록 줄 필요 없잖아. 때도 모르고 양식도 모르고. 그이 말씀 안 맞으면요. 끝장이요. 그 말씀에서요. 예? 9절 봐요. 너희 민족들아 헌하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여라 필경 패망하리라. 왜? 이만 날개 없으면 패망한다. 예.
단 이만의 피가 없으면은 영원히 지옥 가고 이만의 낙이 없으면은 육체가 폭박하니 죽는다. 피가 두 가지. 어린 양의 피, 영원군, 필요사 말씀, 육체군. 예수님 보좌에 가서 아버지 책 받았죠. 그 책이 심판의 책이요. 그 책을 요한에게 줬어요. 요한에게. 요한아, 받았어. 그때 우리 죽었단 말이야. 요한이 죽었어. 받아놓고. 그 2000년 후에 내자가 와서 북강에서 이사의 큰아들 넣어서 회색 받았어. 어떤 영도에서 부산에서 58년 3월 19일에 그 받은 것을 저한테 가르쳐 줬어요. 그 내가 하고 있어요. 너무 정통이에요. 가는 길이. 하여튼 이 말씀이 안 맞으면 재림주 못 만납니다. 자, 이사 7장에 아람, 이브라임이 유다를 쳤잖아요. 유다가 벌벌벌 떨었죠. 그래, 주께서 친히 줬어요. 징조 잘하소서 냈어요. 그래, 당신의 백성인데 줘야 살거 아닙니까? 그 8장에 아수로 때도요, 우리 친히 택해 세워서 이 말씀 전한다고요. 그러면은 41장에 동방 역사인데, 동방 사람이 누군가 보고 마칠게요. 41장 찾아요. 1절에요.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기독교 앞에서.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거리하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 할 서로 변론하자. 2절.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서방의 동방이요. 여기 어디요? 동방 땅끝.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느냐.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해 하며. 바벨론이 굴복돼. 동방에 와서. 그로 왕들을 치료하게 하되. 그들로 그의 칼에 태클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며. 철장 거세요. 그가 그들을 쫓아서 그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완전히 지난 날이 우리가 모스크바로 소련 가면 전도를 갑니다. 수립바벨 단체가 예? 가서 그들을 뒤집어엎어서 회개시켜요.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크니라.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내가 창조했다. 3장에서 한번 붙였다. 아담이셨다. 내가 예수 보낸다, 독생자를. 그래서 예수가 막 이겼다. 이기고 또 이겼다. 그 마지막 재림 때 동방 역사가 우리 제단에서 이루어진다. 그 말이요. 그러면, 자, 25절에요. 자, 동방 사람 누군가? 잘 밝혀놨어요. 예? 동방 사람 누굴까? 박대선인가? 문성명인가? 누군가? 이만인가? 누구야? 동방 사람이. 예?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북방에서 했죠? 이 사람이 스알야수비야. 이사의 큰아들. 그러니까 여기 또 그렇게 토를 달았다면, 북방에서 사는 사람은 이래저래 하면 얼마나 좋겠어. 나도 쓸 것이 있고. 그냥 다 빼놓고 죽으려 해놓으니까 이걸 이해를 시키려고 하니까 자꾸 막연하고 쏠라 그러지. 따라서 사탄아, 이따가 줘라. 지금 공부 시간이야. 놀 시간에 밥 먹을 때 졸음졸라고 밥 먹을 때 졸다가 밥도 못 먹게. 근데 다 막연은 밥 먹을 때는 정신이 초록색에서 밥 두고 싶은 거. 그 마귀는 염치가 없어. 마귀는 남 복받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 마귀 잡는 공부거든요. 그럼 한 사람 북방에서 왔어요. 몇 년도 같아요? 49년도 4월 22일 날. 예? 북동방 땅에 세일 역사 나온 지 오래 북방 땅에 태생하여 월남하셨네. 그거요. 그 와서 뭐 했어요? 땅끝에서 영도에서 계속 해석 받았어. 그리고 해석을 전수 받은 사람이 해동대에서 나왔어. 한 사람 북쪽에서 두 사람이죠. 큰아들은 북쪽에서. 작은 아들은 동방에서 보세요. 자,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편의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여 방백들을 이 방백은 또 해돋는 사람이 순이 해산물 같이 토기장의 진흙을 밟은 같이 밟을 것이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우리에게 구하여 알게 하였느냐 누가 이전부터 우리에게 구하여 이가 옳다고 하였느냐 옳다고 말을 하였느냐 능히 구하는 자도 없고 보이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없어요. 지금 없어. 근데 초막절 되면요 나갑니다. 어떻게? 27절 내가 비로소 시온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건설 줘서 보내 너희는 보라 그들을 보라 단체지요. 한 사람은 북쪽에서 한 사람 동쪽인데 동쪽 사람들이 단체가 됐어. 전삼년에 그래서 하여노라 내가 기뻐서 제천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그래서 40장에서 3대 역사 새 언약 새일 43장 새일 창조 육체 구원 그다음에는 천년시대 가서 천년을 산다는 거안 죽고 만약 사람이 영생이 없다면요 짐승보다 못해요. 그렇잖아요. 오늘 3.1절 사상이 뭐냐 진리 사상이에요. 일본이 덤벼들어도 소련이 들어도 겁먹을 거 없어. 왜 하나님이 유다는 이겼다는 벌써 징조를 줬다니까요.
처녀인 때 이사야 아들 둘 줬단 말이에요. 우리 진정의 재단이에요. 그 말씀 말씀드렸습니다. 성가 부릅시다. 59장입니다. 빛나는 삼천리 금슬강산, 비를 자랑하던 금슬강산, 억울한 비로 물들인 금슬강산, 말씀의 빛으로 세계를 정복하리. 3일의 정신을 잃지 말라. 이 정신 내 머리속 가득 차. 오늘부터 새 출발하리로다. 다시 하늘 덮은 짐승의 세력 오늘부터 무너지리. 어떤 아시아 대륙에는 한룡산, 금수강산, 말씀의 권세로 정복한 개는 아타, 삼일의 정신을 잃지 말라. 이 정신 내 속 가득 차. 오늘부터 새 출발하리로다. 아시아를 덮은 짐승의 세력 오늘부터 무너지니 난국을 돌파할 진리용사 새 힘을 갖고 보니 승리로다. 하나님 자랑할 일은 겸손한 자 말씀의 권세를 갖고서 나서도다. 3일의 정신을 잃지 말라. 이 정신 내 머릿속 가득 차. 오늘부터 새 출발하리로다. 아시아를 덮은 짐승의 세력 오늘부터 무너지리. 이 나라 살기는 진리로다. 진리를 대적하는 짐승정권 우리는 때려 부수는 용사로다. 선지의 국가를 이루어 승리하사 3일의 정신을 잃지 말라. 이 정신 내 머릿속 가득 차. 오늘부터 새 출발하리로다. 아시아를 덮은 짐승의 세력 오늘부터 무너지리. 기도 드립시다. 완전하신 아버지께서 죄인 개수들을 불러서 완전하게 만드시려고 3대 절기, 3대 역사, 3대 축복을 주시나이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은 영적 유다민족의 사미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많은 강대국들이 우리를 더럽히고 대적해도 하나님의 승리를 주셨나이다. 유다는 원수 보고 잡았다는 말씀 때문에 원수들이 아무리 덤벼들어도 이길 수가 없나이다. 마지막 학개서 거라 예언대로 구의사재단에서 초막절로 아곡을 만들어내어서 이 땅에 안식을 주시나이다. 오늘 유다의 사명, 이사야 7장 원소세 징조, 처녀 잉태 65년 아스르고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는 이만의 날개의 보호가 있다고 말씀했사오니 감사합니다. 다 같이 본문 믿고 본문대로 복을 받아 누리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고 말 손길손길마다 하늘의 복으로 채워서 열매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선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일곱 명의 기름부음의 역사가 부름받고 사명 받아 중앙지단 언론 남녀 모든 종들 또 외국에 있는 식구들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3.1절 예배를 마쳤습니다.